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부동산 브로커인 주강입니다. 이번에는 1000에서 1080 스퀘어 정도 사이즈의 까사 린다, 까사 비스타, 그리고 까사 델마라는 서로 같은 모양의 모델인 침실 2개와 욕실 2개가 있는 유닛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까사 린다는 코앞과 콘도로 680개 정도의 유닛을 먼저 지었고 다음에 콘도로서 까사 비스타와 까사 델마를 180여 채를 지었으며 이들 유닛은 렌치 스타일 단층 모델 다음으로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 아래에 있는 링크나 QR코드로 자세한 모델의 도면을 검토하세요. 이 모델 건물은 언덕에 1, 2층으로 지었으며 6개의 유닛이 있습니다. 위층엔 오피와 크유의 4 유닛이 있고 아래층에는 어와 비도 유닛이 있습니다. 보통 위층 유닛에는 같은 레벨의 착오로부터 계단 없이 접근이 가능하나 아래층 유닛으로는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단소수의 아래 유닛 중 착오가 같은 높이에 있어 계단이 필요 없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기가 있는 계단이 없는 위층 유닛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가격대는 고치지 않은 원 상태의 유닛이 대략 28만에서 30만 불 정도에서 시작하여 잘 리모델된 유닛이 50만을 넘어 60만 불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모델된 정도 위치, 방향, 그리고 전망 등이 가격의 변수로 작용합니다. 여기 최근 6개월 전, 또 1년 전에 팔린 물건들의 가격 비교를 위해 참고로 뽑아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시장에 나온 새 유닛을 예로 소개합니다. 새 유닛 모두 코앞으로 할 관리비는 대략 650불 정도의 오렌지 카운티에서 정하는 추정가의 1% 정도 되는 1년치 재산세를 12로 나누어 월별로 미리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일 사는 가격이 48만 불이라면 1년 재산세가 4,800 정도이고 이를 12로 나누면 월 400불, 여기에 월 관리비를 더하여서 1,050불 정도를 매달 내야 합니다. 이외에는 전기세와 인터넷 사용료로를 합해 100불에서 150 정도이며 다른 거의 모든 경비는 이미 월 관리비에 다 포함되었으므로 집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1,050불에서 1,200 정도가 됩니다. 즉 월 HOA 기본 관리비에는 쓰레기 수거, 물 하수도, 기본 케이블, 조경, 건물 외부 유지 보수 및 건물 보험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매물로 나온 새 유닛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시청해 주시어 고맙습니다.